맞추시면 선물을 간단하게 드려보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정답이라고 크게 외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 해요. 시훈이 네, 입장까지 모두 맞춰 보았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훈이네 가족 차렷! 차렷! 와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 자,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순서 바로 진행해 볼게요.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예쁘신데 이미 너무 욕심이 많으신데 아무튼 우리 시윤이가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심에서 훌륭한 의사 얘기하고 있고 다음번에 시윤이 잡으면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다 오래 사니까 명이 길잖아. 건강이 최고예요 여러분들. 한번 아파본 사람 다 알텐데 만수 뭐라 그러죠? 만수무강 무병장수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다음번에 여러분이 잡으면 폭소를 내주시기로 했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친할아버지가 먼저 국도를 해주겠습니다. 아, 왜 여러분이죠? 친할아버지. 네. 아, 네. 두 장, 하나씩만 합시다. 하나씩만. 뭐, 사주신 싸움도 아니고 하나씩만 합시다. 네, 네, 네. 됐고. 대표로 우리 외할아버지가 우리 덕담 한마디 할게요, 우리. 시훈이한테. 네. 네, 네. 말할 줄 모르셔서 한마디만 할게요, 그래도. 네. 건강하게 잘 다니길 바라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친할아버지도. 아, 네. 똑같다고 하시죠. 이화동문이란다. 이런 거. 친할아버지, 그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할게요. 준비해주시고. 시원아, 너의 꿈을! 좋아요, 너의 꿈을 참아줘! 엄마, 아빠는 돈을 맨 앞에다 놓고 있어요, 지금. 잡았으면 좋겠다. 아, 네, 마이크 좀 하고, 아빠가 빨리. 아빠, 이게 미련 복귀가 아니에요, 지금? 자, 그 돈, 그래, 그래! 아, 빌려, 빌려!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건강하게 씩씩한 아이들로 키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